안녕하세요. 김예림의 리플레이입니다. 오늘은 한남3구역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한남동 재개발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중에 가장 비싼 재개발 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에는 대부분 아파트가 높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좀 낙후된 지역에서 진행이 되는 게 재개발이어서 이제 한남동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가장 비싼 곳이 될 거다. 강북에서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한남3구역이 정말 조용하게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총회를 했는데 또 이제 바로 상가 분양가 문제로 관리처분 계획에 효력 정지가 되는 이제 가처분 결정이 나왔죠. 그래서 한남3구역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여기가 이제 용산구 한남동 보광동 일대를 재개발하는 건데 38만 제곱미터가 사업지 면적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대규모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업이 다 진행이 되고 나면 5,800가구 정도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또 한남 재개발 구역 중에서는 가장 사업 속도가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관리처분 계획이 정상적으로 수립이 돼서 인가가 났으면 내년 초에는 벌써 2주가 되는 그런 사업지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관리처분 계획 효력 정지 가처분이 나오면서 최소한 본안 판결 날 때까지는 사업 진행이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본안 판결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뭐 이 기간 정도 사업이 지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남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상가조합원들이 관리처분 계획에 문제를 삼은 건데요. 사실 어느 구역이나 상가조합원과 조합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무래도 상가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을 소유한 게 아니라 상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가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재개발 구역이 지정이 되면 영업이 잘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을 별로 반기지를 않죠. 거기다가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주택에 비해서 권리가액 산정이나 이런 것도 좀 불리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권리가액이 넉넉하지 않으면 사실 아파트 분양받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새 상가를 분양받으면 거기 상권이 어떻게 될지도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이제 불분명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전에 쇼미더고민 영상에서 이제 분석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상가는 사실 분양가도 높고 또 잠실적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상권도 별로 좋지가 않아서 아직까지도 미분양 오실이 있을 정도로 좀 인기가 없죠. 그리고 또 이제 상가조합원들이 재개발을 반기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가조합원들이 사실 주택조합원에 비해서 훨씬 적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수인 주택조합원들에 의해서 이제 총회나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상가조합원들 권리 의무가 다수인 다른 주택조합원들에 의해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도 상가 문제가 또 한 번 있었는데요. 당시 이제 공사비 갈등이 겨우 봉합되고 이제 사업이 간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상가가 또다시 이제 복병이 돼서 사업을 지연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있었죠. 그래서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 이제 상가조합원들이 상가조합원 스스로의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이제 독립정산제 약정을 했었는데요. 이거 자체가 이제 효력이 없다라는 법원 판결을 받게 돼서 결국에 상가조합원의 권리 의무가 좀 침해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독립정산제 약정 관련해서 많은 자문을 하고 있고 있는데, 종종 보면은 이미 독립정산제 약정을 막 임의대로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 약정 자체가 아예 효력이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상가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서 정당한 권리를 좀 보장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